알파 공약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66%나 증가한 이제 8조 4,1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이상 성장한 1,56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였던 2분기에 필적하는 양호한 실적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원래 1,400억 원 정도였는데 그 이상을 이제 기록할 전망입니다. 회사가 왜 잘 됐냐라고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철강 트레이딩과 그 미얀마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시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제 동사의 다른 분야 무역과 투자 법인도 이제 구동 모터코어 판매 호조와 이제 팜 오일의 이제 가격 호조 거기다가 수확량이 증가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가격 P 그리고 수량 Q 양쪽 다 증가하면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분기가 이제 성수기가 되어서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이제 코스트 리커버리 회수 비율이 상승하면서 이번 4분기 실적 개선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동사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바로 이제 구동 모터코어라는 부분인데요. 이는 이제 국내외 이제 전기차 생산이 확대되고 그리고 동사의 해외 고객사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이러한 부분 합쳐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무역과 투자법인 부분까지 지금 동사의 실적에 기여를 하면서 향후 이제 4분기나 아니면 2022년도에 실적도 충분히 좋다. 그래서 아직도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고점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500원에서 26,000원 사이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21,000원의 가격은 되게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는 22,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작은 형태의 박스권에서 중앙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현재 매수하기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신고가 부근까지 보겠습니다. 이 정도 27,5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확실하게 좀 이탈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리고 자릿수가 바뀌는 2만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소개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